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아침에 밝혀졌습니다. 어제 밤새 비가 왔지만 지금은 개쩡합니다. 이곳 호텔을 이용한 이유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특히 우리 여행의 여력을 풀 수 있는 욕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호텔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호텔을 자주 이용하고 오시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먼 발치에 산방산이 있고 그 앞에 있는 고운물 식당을 왔습니다. 아침 식사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당 내부 모습입니다. 쌀, 김치 전부 다 국내산입니다. 저희는 고운물 중식으로 먹겠습니다. 약천사 경내에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아파서 갈 때 이걸 줄 걸 그 생각하고 있었어. 아 이제 혜인선님 혜인선님 제주불교의 성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마을힐 제주 소고버스 마을힐 따라를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버거버섯들이 유명한 곳. 그냥 배우셨어요? 메뉴판입니다. 김치를 맛보면 식당의 맛을 안다는 거죠. 한번 맛보세요. 아, 사실 그 건강식이라서. 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이거 저기. 네, 감자 수제비도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호박도 먹어봐. 아, 죽어요.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호박도 맛있어. 죽을 요리가 잘 있습니다. 감사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센터로 등재된 곳입니다. 검은오름 탐방 안내소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2시간 30분 동안 같이 탐방하게 될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고희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1코스, 3코스 이렇게 나뉘고 있고요. 자, 1코스는 전망대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2코스는 분화구 안을 돌고는데 1시간 30분. 그리고 3코스 이렇게 주황색깔 한색으로 된 데가 3코스인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코스하고 2코스까지만 안내를 해드리고요. 3코스는 자유코스입니다.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돼요. 뭐 1코스 걸어보시고요. 좀 힘들다. 그러면 여기 꽃이 너무 작죠? 그래서 벌들이 몰라. 그러니까 다른 6월 초에 이거 꽃 피기 전에 기다리는 사람. 나무예요, 삼나무. 자, 삼나무고요. 자, 제주어로는 쑥대낭. 대나무처럼 쑥쑥쑥 내서 쑥대낭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 산림녹화 사업대. 예, 제주도민들이 심은 거고요. 네, 심어져 있어요. 오히려 그 귤들을 비상품화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배워내는 추세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나요? 천남성. 요게, 예, 독성이 아주 아주 강합니다. 삼나무 쑥입니다. 네. 아버님 다 오셨어요? 올라오세요. 다 오실까요? 혹시 이 코스는 안 오실까요? 이거 나무 한번 찾아주세요. 코스에 마시게 나무라서 보이지 않는 탄산입니다. 예, 저 끝에 바다예요. 거기는 한국 해수욕장. 저 앞에 한국 해수욕장이고 옆에 조그만 오름 보이시죠? 서우봉. 서우봉입니다. 여기 우지대역으로 나무로 보이는데 무대가? 예, 청사들 보이거든요. 우도도 유수정 오시는 보이고, 제일 다 보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제일 중요한 곳. 한라산. 예, 한라산 천연. 천남산입니다. 독촌입니다. 한방로를 따라서 들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 사이 검은 오름 탐방 안내도입니다.
세계유산본부 건물입니다. 아, 이게 돌 바로방이 위치에 따라 모습이 다르네요. 대정에 있는 것과 제주목에 있는 것, 그다음에 정의전에 있는 것과 서로 다릅니다. 돌 전시실입니다. 하시면 아이스크림 교환 따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드시다가 불편하시면 컵에 아이스크림 덜어 드시면 되세요. 점점 카페에서 이 아이스크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라해집에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운탕 조림이 착한 가게 없습니다.
저녁을 먹은 횟집은 저 멀리 소라횟집입니다. 그 옆에도 스시집과 카페집이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옆에도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호텔은 더 포스터 세븐틴 노블피아 호텔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가성비가 좋습니다. 단 하나 문제점이라면 기본적인 목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조가 구성되어 있어서 여행 여력을 풀기에 좋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